날씨도 너무 좋고 일단은 그 건물들이 좀 낮아요. 그래서 그냥 편안하고 소박하고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. 저는 한국명을 전공한 이세희라고 합니다. 춤에 열정적으로 빠져들어서 추는 게 섹시하고 여자의 가장 큰 아름다운 곡선과 남자의 힘, 이거를 가장 잘 표현한 춤이 플라멩코가 아닐까 생각하고요. 그 공연이 끝나자마자 눈물이 한 방울 이렇게 또르르 흐르더라고요. 뭐지 이거는? 한국무용이랑 뭔가 되게 닮아있는데 뭘까? 한국춤이랑 너무 닮아있는 게 할레오라고 하는 추임새라고 하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악사와 플라멩코의 댄서가 같이 교류하면서 즉흥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 piensa siempre, recuerda siempre lo que te he corregido del codo. Siempre los codos arriba y los brazos redondos. Pero muy bien. Flamenco를 집시에 한이 담겨 있는 춤이다라고 말하고 한국 무용도 뭐 한이 서린 춤이다. 살풀이가 사람들의 살을 풀어주는 춤이다라고들 얘기하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인간이 가지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깔려있는 바탕이 되는 감정인 것 같아요.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줬어요. 한복에서 오는 그 느낌 자체가 색다른가 봐요. 너무 이쁘다고 칭찬해주고.